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Dream Catchers라는 것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본 적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Having bad dreams at night. 자, 여러분 어떠세요? Are you having bad dreams at night? 밤에 좀 악몽을 꾸시나요? 나쁜 꿈을 꾸시나요? 라는 표현이죠. Native Americans believed long ago that good and bad dreams roam around at night. 자, 우리가 이제 보통 native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선 약간 뭐 English native speaker라고 해서 굳어진 면이 없잖아 있는데, 자, 원주민을 얘기할 때 원래 native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하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을 native americans라고 하죠. 자, 미국의 원주민들은요, 믿었는데 오래전에요. 댓 이하의 사실을 믿었다라는 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됐어요. Good and bad dreams라고 했습니다. 자,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겠죠? 이런 것이 밤에 이렇게 roaming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밤에 이렇게 언저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엄습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 즉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because of this, 자, 이러한 믿음 때문에 they created dream catchers out of willow hoops and plant ropes and decorated them with feathers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they는요, 앞에 나온 Native Americans를 받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원주민들은요, 소위 얘기해서 dream catchers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dream은 꿈이고 catcher는 이게 잡는 거니까, 뭐 우리말로 순수하게 옮기면 꿈잡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ream Catcher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무엇으로 만들어내는지가 out of 뒤에 나와있죠. Created out of, 자, 버드나무 가지 하고요. 이제 plant ropes라고 했는데 식물의 이제 줄기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끈처럼 만들어서 우리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후프를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무엇으로 이제 장식을 하냐면 그 깃털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서 봤던 그런 모양에 이제 나오는데요. They thought that dream catchers allowed only good dreams to pass and gently touch the soft feathers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들의 생각이 되겠죠? 계속 they는 바로 Native Americans를 받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생각하기에 이 dream catchers가 좋은 꿈만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꿈만 이 루프를 보면, 이제 후프를 보면 여기를 통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걸어놨던 이 부드러운 그 깃털들은 살짝 터치를 하고 이제 좋은 꿈은 딱 통과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허락을 해준다는 거죠. The bad dreams. 그런데 이제 악몽, 나쁜 꿈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ccording to dreamcatchers.org. 자, dreamcatchers.org에 따르면이라는 거죠. 이것은 It's according to their opinion이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따르면 그 나쁜 꿈은요, get trapped in the dream catcher and die the next day. 근데 이제 이 dream catcher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깃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를 나쁜 꿈은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에 딱 덫에 걸리듯이 trap 돼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걸려 있다가 다음 날이면 소멸하는 이렇게 된다라는 이제 나름의 자기들의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 belief가 있는 거죠. 그래서 dream catcher가 좋은 꿈은 통과시켜주고 나쁜 꿈은 딱 잡았다가 다음 날 사라지게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they are called dream catchers. 자, this Native American handiwork has reached other parts of the world.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도 이제 알게 되는 정도면 전 세계 여러 부분에 여러 이제 곳곳에 전파가 된 거죠. In Nepal, 자, 네팔에서는요, the store of famous handicraft in Kathmandu sells dream catchers. 자, 네팔에 우리 지난번에 또 지진으로 힘들었던 거죠. 자, 카트만두에서 그 타말 핸디크래프트라는 이름의 이제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림 캐처스를 팔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그런 작품이고 하나의 어떤 무속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건데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지금 팔고 있다고 합니다. 자, Rajiv Ojiha, who has been running the shop for 20 years.
자, 이 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분은요, 지금 2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가게를 해오고 계시는 라지프 오지하 씨는요, told, 이곳에서 사실은 취재를 한 거죠. Kathmandu Post that he started selling dream catchers 4 years ago, but that sales increased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as the youngsters have unexpectedly become important customers. 자,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게 된 계기가 나온 건데요. 이제 여기 카트만두 포스트라는 뭐 일종의 이런 언론 그 신문사 같은 곳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가게 주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원래 이 드림캐처라는 물건을 핸디워크를 판 지는 4년이 되었다고 해요. 4년 전부터 이거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 뭐 2, 3년이 되겠죠. 그 시간 동안 판매가 막 증가를 한 거예요. 특히 누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youngsters have unexpectedly become important customers. 젊은 층 친구들이 고객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아주 중요한 고객으로 딱 등장을 하면서 이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가게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Dream catchers are usually dark and decorated with eagle feathers, but OGS dream catchers use brightly colored chicken feathers and beads. 자, 원래 드림캐처가 이제 원조가 있겠죠? 다양하게 변형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원래 드림캐처는 일반적으로는 되게 어두운 색깔이고요. 자, 독수리 깃털로 장식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 이 네팔에 있는 오지아 씨의 그 오지아의 그 가게에서 파는 드림캐처인 경우에는요. 주로 밝은 색깔, brightly colored chicken feathers. 아주 밝은 색깔의 닭 그 깃털을 사용을 하고 구슬을 사용해서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The dream catcher's popularity in the region, Ojia said, is caused by the great number of young Nepalese who watch Korean TV dramas, right? 이거 이제 사실은 관련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지역이겠죠. 이 region이라는 거는 네팔의 카트만두를 얘기를 하겠죠. 이 지역에서 드림캐처가 인기가 올라간 것은요. 인기는 이 가게 주인의 말에 따르면 무엇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죠. Caused by. 자, 점점점 늘어나는 젊은 네팔인들인데요. 자, 이 네팔리즈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즉 한국 TV 드라마를 즐겨보는 한국 TV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시청한 그런 젊은 네팔 그 젊은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드림캐처의 판매도 증가했다는 것이죠. He added that the dream catcher appeared many times in the airs. A 2013 drama starring 이민호 and 박신혜. And this added to the dream catcher's popularity. 네, 그렇군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꽤 됐는데요. 자, 이 오지아 씨가 계속 얘기를 덧붙여서 한 건데요. 드림캐처가 우리나라 2013년도 드라마네요. 그렇죠? 상속자들에서 아주 여러 차례 이 드림캐처가 이제 하나의 그 극에서 소재로 쓰였는데요. 자, 우리 뭐 이민호 씨하고 박신혜 씨가 이제 주연을 한 그런 2013년도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마 네팔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드림캐처의 인기가 굉장히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네, 그렇군요. 우리는 좀 벌써 까마득한 몇 년 전이 되었는데 네팔에서 인기를 끌면서 드림캐처까지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어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dreams, traps, feathers, and popularit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Dream catchers are decorated with. Dream catcher는 무엇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나뭇가지로 이렇게 loop을 만든 다음에 그죠 rope을 한 다음에 feathers, 그죠 깃털 하나만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수형을 썼네요. 자, Native Americans believed long ago. That good and bad, 그렇죠? 좋은 꿈, 나쁜 꿈, roam around at night. 본문에 있던 문장을 그대로 또 이용을 했습니다. 자, 오래전 이렇게 믿었다라는 그런 구조로 됐죠? Number three. 자, the 땡땡 of dream catchers rose after they appeared often in the Korean TV drama airs.
자, 한국의 드라마 Air 상속자들이 되겠죠.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한 건데요. 한국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이것이 종종 나타난 이후에 아주 등장을 자주 한 이후에 드림캐처의 무엇이 상승했다. Rise의 과거가 되겠죠. 자, 명사형이면서 무엇이 상승했나요? 그렇죠. 인기가 상승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popular 하면은 adjective, 형용사로 인기가 많은 이런 뜻이라면 popularity라고 해서 이렇게 명사형을 써주면 인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은 trapped만 남았네요. Bad dreams are supposed to get trapped in a dream catcher and die the next day. 그렇죠? 나쁜 꿈, 악몽은 이제 우리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드림 캐처에 딱 걸려서 덫에 걸려서 그 다음 날은 소멸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원칙이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